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 근데 낮다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고, 거기에 또 술이 한 잔을 하니 이보다 더할 수가 없네. 앉아 그러라. 오늘 준비된 일 취했어요. 아, 나고. 자, 우리 목적지까지는 한 5km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벚꽃이 다 지고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만발하네요. 딱 일주일 예쁘다.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와, 이쪽 강원도는 이제서 벚꽃이 만발했어요. 오늘 가는 저희 캠핑장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어떨지 궁금해요. 가는 길이 좀 이상한데. 잘 정하세요. 저기 다 온 것 같기도 이어서 하고.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맞는 거지? 맞는 거 같아. 산 속에 있네. 캠핑장. 아, 그러네. 다 왔다, 여보. 왔어? 응. 양양 갈천 오토 캠핑장 도착을 했습니다. 소나무 소리네. 걸어 가니까? 걸어서 한번 쭉 돌아보자. 보면서 가봅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부터 TV 주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 동네하고 개화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네, 벚꽃이 저희 동네는 다 지금 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발. 네, 나뭇잎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겨울에 여기 한번 오고 싶었던 데인데 눈이 1m 이상 쌓였던 데라 통제가 돼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서야 한번 와봤네요. 안될까? 이쪽이 좀 계곡 물소리가 들들리지. 어? 저건 뭐야? 야, 뭐 캠핑장 한가운데 뭐 이상한 향교 같은 그런 집이 있냐? 아, 성황당, 성황당. 여기 성황당이라고 써있어. 성황당, 성황당. 안될까? 어? 되게 오래돼 보인다. 금강성도 오래됐네, 나무가. 되게 시원하자. 캠핑장 한가운데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어디 박물관 온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앉을까? 아까 우리 차 됐던데 처음 그 초입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아, 조절도 괜찮은데 다른 캠핑객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 독립적이지가 않네. 저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두 자리. 그냥 요 자리가 날 것 같아. 이 자리가 제일 물소리도 안 나고 안정적인 것 같아. 그랬지. 계곡 물소리도 좀 들들린 게 여기가 좋으네. 나뭇잎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가지고 파릇파릇하다. 금강송인가봐. 자, 그러면 앉아가 차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텐트 칩시다. 얼렁 칩시다. 색깔별로 체결을 하는 거야.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있어.
덥다 이제. 잠바 좀 벗어야겠다. 여름이다 여름. 네, 오늘 저희 사이트는 이 주변이 금강송 소나무로 둘러싸인 이 자리 한 가운데다가 텐트 설치를 마쳤고요. 나머지 장비 정리는 저희가 오늘 저녁장을 봐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 가까운 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속초 시내가 있고 항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양에 왔으니까 또 속초 바다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도 한번 보고 항에 가서 또 시장에 가서 저녁 거리 좀 사오도록 할게요. 안 잘까? 어? 우리 저녁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 오늘의 저녁은 뭘까요? 시장 보러 가야지? 네, 갑시다. 요 가까운 데 한 20분,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은 물치항이 있고 속초 바다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럼 저희들 속초로 가볼게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34km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한 40분 거리. 생각보다 조금 거리감은 있는데 그래도 가야죠 뭐. 여기 왔는데 저녁을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물곰탕 그때 먹어봤잖아요. 뭐. 대우탕을 먹을까? 그런데? 저희는 대포항 가서 점심 먹고 물치항으로 이동해서 회센터에 갈 거예요. 여보, 이거 밥도둑집 여기서 간단하게 먹자. 먹는 응? 거 뭐 있지? 점심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파네. 뭐 오징어 내장탕, 가자미 구이, 뭐 생선 구이도 파요. 자, 들어가서 여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자. 어, 오케이. 거기 어디세요? 여기가 아바이 갯배 타는 데 아냐? 어. 예, 저희는 대포항 지나서 아바이 마을로 왔습니다. 대포항에는 지금 먹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요. 와, 아바이 마을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아바이 마을 가는 갯배 타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바이 순댓국집 가가지고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오랜만에 순댓국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 초여름이다, 초여름. 진짜 한여름 같다. 저 앉아가 벌써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봐. 하나도 안 추워. 먹을만해? 괜찮아? 저도 나고 좀 차이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너무 손톱에 너무 키스를 먹어. 미경이네, 미경이네. 언니야, 튀김을 먹었어. 완전 잘 먹었어? 아니. 저희가 원래는 단천 식당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맛집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다른 식당을 갔더니 역시 맛이 틀리네요. 여러분들, 네, 아바이 마을 오면 단천 식당으로 왔어요. 단천 식당. 거기가 맛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바이 마을 오면 어딜 가요? 단천 식당.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앉을까? 어? 자, 물치항으로 이제 이동합시다. 갑시다. 배 끊어가지고 캠핑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또 저녁을. 어, 여기는 왜 줄 서 있지? 아, 차 탈락 그늘. 자, 바닷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갑니다. 가리비하고 그리고 방어 한 마리가 2만 원이에요. 둘이 먹기 괜찮아요? 근데 시간 요거 하나가 좀 약간 모자라.
저희들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올 때는 차가 막히지 않아 가지고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아, 캠핑장에 오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유로운 캠핑장입니다. 아,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봄바람이 너무 시원하고요. 자, 저희도 장비 세팅 못한 거 마저 하고 네, 그렇게 사이트를 좀 꾸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에 장비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좀 간편하게 미니멀 세팅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희 항상 예, 그런 세팅이잖아요. 늘 쓰는 테이블하고 의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지금 한낮 기온이 한 아까 속초에서 들어오는데 29도를 찍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기온인지 모르겠는데 안 잠깐 29도가 찍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 한여름 날씨잖아요, 29도면. 그치. 와, 오늘 제가 지금 긴 팔을 입었는데, 이게 너무 덥습니다, 지금. 안작가가 너무 부러워요. 반팔 입을 게.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진짜. 눈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 계절이 왔네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아, 이제 장비 세팅 다 끝났으니까 앉을까? 뭘 해야 될까요? 한잔 해야죠. 네,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죠. 맥주가 부르는 계절. 부르는 계절입니다, 진짜. 와, 이게 너무 시원한 이런 맥주가 또 있을까요, 진짜?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좋은데 지금 그 등산 산에 가면 자꾸 눈 앞에서 이게 알짱거리는 그 날파리들이 있거든요. 맞아. 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날파리들. 그 애들이 막 여기 막 기생을 부려가지고 여기 다 좋은데 이게 있네요. 해충 그 뭐라고 하지? 그걸 안 했는데 날벌레들이 자꾸 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되게 성가시게 하는데 이래. 맞아. 아, 이런 날파리 새끼들 진짜 이거. 이거는 예전 저희가 먹었던 가문어. 가문어입니다.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소스 찍어서. 날파리. 방역을 안 해서 생겼나 보다. 아, 진짜 시원한 게. 아, 이 소나무 밑에서 캠핑하는 이 재미가 오늘 정말 즐겁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런 소리 참 많다. 캠핑장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잘 가꿔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솔밭 캠핑장이고요. 이제 솔나무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솔밭 캠핑장 느낌이 상당히 짙습니다. 사이트 구획은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넓게 텐트 탑 붙이고 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고요. 자리는 오는 대로. 여기는 화장실,
샤워실이 같이 붙여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매점이 있는데 예, 무인 매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캠장님도 이 캠핑장에 없어가지고 무인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 조그만 구멍가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캠핑장 소개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캠핑장이 다 이런 분위기고요. 소나무, 솔밭. 바닥에는 이렇게 소나무 가지들이 떨어져 있는데 화쇄석이 깔려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잔, 아주 얇은 화쇄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렇게 비가 오면 배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취약할 것 같은. 저기 보이는 저 앞에가 계곡 뷰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네, 솔밭 사이트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래요. 이제 해가 지고 슬슬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캠핑은 밤이에요. 예, 이제 즐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트로 돌아가서 잠시 쉬었다가 네, 저녁 캠핑의 밤을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가자 우리 사이트로. 갑시다. 이게 지금 싱싱한 가리비거든요. 국내산 살아있어요. 조그만 건 나중에 굽고. 자, 큰 거부터 한번 구워볼게요. 큰 거부터. 자, 이렇게. 자, 오늘도 여러분 오랜만에 안작가하고 화요 안잔 화요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불타는 밤을 한번 보내볼게요. 아, 오랜만에 핑크 골드잔 예, 한잔 할게요. 짠, 짠. 아, 가위 젓가락으로 해요. 이거 아, 해삼. 저것도 양념을 해야 되나? 잘 익고 있습니다. 이거 막 뜨고. 와, 이 가리비가, 와,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이 장갑 안 돼. 와, 막 팔. 장갑이 여부는. 여러분, 장갑이 빵꾸 났어요. 아이씨. 와, 이거 안 되겠다. 짠, 가리비하고 한 잔. 가리비가 너무 크다. 한 입에 그냥 넣어야 돼. 자. 한 입에? 안 뜨거, 안 뜨거. 여보, 천천히 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맞아. 그때도 저희가 후진항에서 회를 떠다가 양양에서
먹었는데 그때 회를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요. 많이 버렸어. 반 이상은 진짜 다 버렸어요. 너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적당히 가져왔습니다. 적당히. 싸서. 한잔하시고. 이거지. 아우. 짠. 짠. 아주 오늘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응? 이 맛입니다. 술술 들어갑니다. 자, 멍게. 아, 멍게가 아니죠. 해삼.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나는 내장을 빼고 먹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 뜨거워, 뜨거워. 난 내장을 빼고 싶어. 에이, 여보. 그건 아니죠. 됐어요. 오 마이 갓. 다행히 봉지로 뻗었다. 한 번 더 구워. 한 번 더 구워. 소독. 이렇게, 이렇게 소독, 소독. 술이 없냐, 안 잘까? 어, 술이 벌써 없어요? 어, 술 다 먹었어. 어머. 여러분, 화요 요만큼 남았어요. 한 병 클리어. 꺾어 마시라고. 꺾을 수가 없다, 오늘 밤은 진짜. 이렇게 좋은 밤에 여러분 술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칙이야, 반칙. 자, 짠. 짠. 한잔 할게요. 한잔 할게요. 오늘 같은 날 술을 꺾는다는 거는 여러분 반칙이에요,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오늘은 그냥 쭉쭉 마셔줘야 돼. 자, 한 병 더. 한 병? 더. 그러지 않고 한 병 더. 그러지 않고 한 병 더.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오늘은 술방 먹방. 해루다가 캠핑의 밤. 예, 오늘 그런 날이죠. 예. 자, 짠. 또 한잔 할게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좋다. 먹방이 돼 버렸죠? 힘들었나? 천천히 먹어라. 오늘은 천천히 먹을 수가 없어요. 짠. 짠. 행복한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 네, 낫다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고 거기에 또 술이 한 잔을 하니 이보다 더할 수가 없네요.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네. 앉아 그러라. 오늘 주비드님 취했어요. 아, 나도. 제가 취했네요, 오늘.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나오세요. 밤새 진짜 너무 조용하게 잘 잔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새 소리 정도 고요한 소리에 너무 잠을 잘 잤습니다. 아, 캠핑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 소리도 많이 나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소리도 간간이 들리고요. 아, 저는 어젯밤에는 진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간만에 공기 좋은 곳에서 예, 만취했습니다. 아침에 해장을 좀 잘 하고
예,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앉을까? 어? 어젯밤은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어, 전기장판 안 가져와가지고. 어, 걱정했는데. 아, 추우면 어떡, 어, 추우면 어떨까 걱정했거든? 너무 잘 잤지? 너무 잘 잤어. 따뜻하고. 오늘 아침은 뭡니까? 오늘 아침은? 어, 솥밥? 가마 솥밥하고 국밥입니다. 국밥? 해장해야죠. 무슨 국밥입니까? 어,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입니다. 어, 돼지국밥. 밥 진짜 잘 됐어. 아주. 잘 됐다. 여기다 말아가지고 절어 먹을까? 국물은? 어, 그냥 와. 해장이지, 해장. 와, 완전 좋은데? 아, 되게 얼큰하다. 밥을 좀 말읍시다. 안 뜨거? 어, 누룽지도 있어. 아, 그래? 누룽지도 늘었어. 잘 됐다. 와, 가마솥밥. 오랜만에 먹는다. 솥밥. 밥을 말읍시다. 해장하기 딱 좋은데? 아침에 국밥으로 해장을 하다니. 아, 너무 좋다. 여긴 진짜 힐링이야. 와. 와,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는 것 같아. 다 깨는 것 같다. 자,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호불호가 있지만 역시 해장국은 얼큰한 거예요. 에. 라면보다 국밥이 더 얼큰한 게 들어가죠.